미쳤어 나 미쳤어 너무 미워서 떠나 버렸어 너무 신난다세라. 지난 3월 전국 노래자랑에 새 별이 떴다. 손담비의 미쳤어를 부른 77살의 할아버지.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노래 하나로 인생 역전. 할아버지 아닌 할담비가 탄생했다. 세상 구석구석 봄이지만 누군가에겐 유난히 눈부신 봄날.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아 지금 공연을 와요. 어떻게 찍어주라. 와 저 찍어. 찍어요. 걸음걸음마다 알아보는 사람들. 요즘 같으면 사진도 하루 100장쯤은 찍나 보다. 건강해요. 네. 2와 3. 네. 오케이. 아유. How are you? My name is Manny Zanda. I came from Germany. 3. Which sign which sign we must? 손 동작까지 꼼꼼히 따라하는 외국인 팬까지. 전국 노래자랑에 나오고 며칠 후 병수 씨는 다시 KBS 방송국을 찾았다. 실시간 검색 순위 1위, 유튜브 조회 200만 건이라는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오늘 병수 씨가 출연할 프로그램은 생방송 연예가 중계. 연예인도 아니면서 연예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드문 예다. 그런데 미쳤어의 진짜 가수 손담비가 나타났다. 일찍이 손담비와의 듀엣이 소원이라던 병수 씨. 할담비와 손담비의 세대를 넘어선 무대. 병수 씨 제대로 소원 성취했다. 병수 씨는 오래된 동네의 나지막한 건물 사이 작은 반지하 집에 산다. 때 아닌 인기몰이에 꽤 피곤한 아침. 너무 미치린다. 맞지 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지. 이게 봐도 찍는 거하고 앞으로의 일정도 숨가쁘다. 정신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네. 나이가 있으니까 힘이 들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게 사는 것도 있구나. 옛날에는 여유 있게 아침에 생각하면서 그때는 별일 뭐 큰일이 없으니까 그때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게 다 사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신문과 방송에선 이미 섭외 1순위.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지만 실생활에서 병수 씨는 여태껏 결혼 한 번 한 적 없는 미혼 혹은 비혼남이다.
notre alchimie, toi et moi, c'était écrit. 될 수 있으면 아침은 가볍게 빵과 달걀 정도. 그냥 밥 먹는 거야? 기다려서 먹는 거야? 이렇게 하고 나름 맛과 영양을 고루 갖춘 싱글남의 아침 식사. 저녁에 우리 양아들 와서 먹으러 하고 우리 양아들 거 회사 퇴근하고 먹으라고. 직장 때문에 함께 사는 양아들은 새벽에 나가 밤늦게나 퇴근한다. 여기 커피하고 이제 먹고 해. 남자 둘 살림이라도 늘 쓸고 닦고. 어디 우렁각시라도 숨겨두고 사는지 냉장고를 열어봐도 반듯반듯 깔끔하다. 부끄러워. 잘 먹겠습니다. 서둘러 아침을 먹는데도 시선은 고정. 노래 가사에 있다. 그때 아름다운 모습 난 너를 잊고야 말았지. 그때의 아름다운 그 미소가 나를 사로잡았지. 외출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서기 전 통과 의례처럼 반드시 하는 일. 독실한 불교 신자인 병수 씨는 방 안에 제단을 차려놓고 나가고 들어올 때 예를 올린다. 무색 무수 상예시 무하니 비설신을 무색 성향 미초범. 오늘 다 이불 빨래 이거 다 들여놓고 가야 하는데 햇빛이 더 발리고 그러고 가야지. 말쑥한 양복 차림의 노신사지만 나가는 손에는 늘 하루치의 쓰레기가 들려있다. 혼자 사신 지 오래 되셨어요? 그럼요. 또 결혼 안고 혼자 살았으니까 이때까지. 77살 순수 총각이 가는 곳은 노인 종합복지관. 내가 미쳤나 봐. 평소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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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저씨가 미쳐서 어른이시에요. 노래 잘하는. 여기서 노래 교실에도 꼭 와서 이렇게 잘하세요. 항상 잘하세요, 아주 그냥. 그러더니 노래 자랑에서 1등해서 너무 좋아요. 우리 종로구에서. 잘 찍으세요. 그런데 한 발 앞서 병수 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병수 씨의 모습을 티셔츠에 인쇄해 만들어 온 젊은이들. 너무 쉽게 끝난 사람 다시 돌아오. 이걸 만들어 팔기 위해 허락을 구하러 왔단다. 내가 미쳤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 아세요? 내가 전화. 아, 네,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리고 저도 부부에서. 네, 미치겠어요. 오늘 어떻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 저희 친구랑 왔어요. 친구가 티셔츠. 네, 어디든 알려주시면. 저 어차피 을지로 쪽에 있어가지고. 2019년 4월 스케줄 밀려드는 문의 전화로 복지관 업무가 마비될 정도. 드릴 건데. 자, 어르신한테 전화가 왔어요. 외부 방송사에서. 어르신, 제가 어르신 네, 너무 취재를 하고 싶은데 혹시 4월 4일 목요일에 10시에 취재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어르신께서 하셔야 될 거는 이 스케줄러를 바로 펴세요. 인터뷰를 진행하고 싶은지 그거를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일정 하나하나 확인하고 알려주는 사회복지사. 덕분에 며칠간 초과 근무까지 했다. 겨우 수업에 들어온 병수 씨.
그동안 흥과 끼를 연마해온 가요교실이다. 복지관에서 노래하고 봉사하는 것이 병수 씨에겐 큰 낙이었다. 네, 가사 딱 들어보면은 나와서 노래하고 가셔야죠. 아니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거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오늘은 아니야? 하나 아니, 나와서야지. 아니 저 젊으신 분들이 흔들려 하네. 흔들려 오늘은 흔들려. 역시 센스 있어. 미쳤어 너무 많이 불렀어 이제. 네. 오늘은 흔들려 하신다는데. 언제나 너를 다 편하게 만들어 아싸 아싸 그는 못한 병이 선물도 오르니 내가 흔들려 자꾸 흔들려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와 나를 흔들어 제발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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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는 언젠간 튀어나오기 마련. 열렬한 반응을 부르는 치명적인 몸짓. 나를 흔들어 다 흔들어 색다른 이름으로. 이걸 어떻게 감추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흔들어 박수! 감사합니다. 세상에 세상에 할 거 다 해놓으시고 마지막에 보내면 진짜 뿌린다. 300원 있잖아, 또 참 드릴 말씀은 아닌데 나이 어린 놈이 그 주책을 전국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 그 전국에서 지금 전국에 그 주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또 있잖아요 또. 사실 전국 노래자랑에 나간 것도 복지관 사람들의 적극적인 추천 때문이었다. 아니 해주는 거야. 이게 봉사야 이거 봉사. 선생님 수고하셨고요. 나 저것 좀 보내줘요. 나 노래 꿈짜라하고 따르릉. 꿈짜라? 아, 꿈짜라 있어. 네, 꿈짜라. 꿈짜라하고 따르릉. 네, 보내드릴게요. 네, 따르릉 따르릉 이거 있어요. 따르릉 내가 네 오빠야 이런 거. 이제 식사로 가야죠. 유복한 집안의 11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옷장사와 음식 장사를 하며 자유로운 젊은 시절을 보낸 병수 씨. 운명처럼 한국무용의 대가 이미조 선생을 만나 춤에 입문하고 한동안은 일본으로 공연을 다니기도 했다. 그렇게 재산도 꽤 모았었다. 이것도 꺼나? 하지만 지금 병수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다. 지인의 보증을 섰다가 한순간 모든 걸 잃게 된 것이다. 생계수단도 없고 부양해줄 자식도 없이 정부의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처지. 하지만 반지하 월세방이라도 마음까지 웅크리고 산 건 아니다. 아까 참 이거 네가 사온 거를 한번 입혀보고 안 올렸네. 이걸 올려야 하는데 진짜. 오자마자 해야 할 일을 깜빡했다. 아 이거는 이제 사오는 사람 잘 되게 해서 비는 거야. 딴 건 없어요. 사온 사람이 올려놓으면은 이제 현우 이름을 대면서 이제 빌지. 딴 건 없어요. 주머니에 천 원만 있어도 행복하게 살자는 넉넉한 마음가짐.
행여나 궁상스레 보일까 더 깔끔하고 반듯하게 일상을 꾸렸다. 내 옷걸이만 그냥 고등학교 때 이렇게 딱 해놔야 해. 나중에 빨리 할 때 놀기 좋아. 그런데 방 안을 가득 채운 옷들. 호시절 병수 씨의 취미였단다. 이 돈으로 그럼 딴 거서 뭐 샀으면 좋은데 진짜 이게 돈 거 싸, 내가 자랑하는 게 싼 건 아니에요. 다 그냥 명품을 옛날에 많이 사가지고 지금은 옷은 안 사요. 옛날에 십몇 년 전에 이게 다 사놓은 거예요. 그전에 일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고. 아까운 옷 상할까 한 장 한 장 신문지를 끼워 넣어 습기를 예방하고. 이 옷도 있잖아. 이게 전부 다 양복이야. 양복인데 여기서 이제 골라서 같은 보통 때 입고 나가고. 이게 다 10년 전에. 안에도 그렇게 다 해놨잖아. 이런 식으로. 계절별 용도별로 관리해 지금 입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 달리 종로 멋쟁이가 아니다. 떨렸던 생방송을 마치고 연분홍 봄빛 만개한 길을 걸어본다. 꽃도 사람도 저마다 활짝 필 때가 다른 법. 봄이 왔지. 그 노래 하나로 확 피었잖아. 이게 꽃도 확 피잖아. 그게 봄이 온 거야. 그러자서 꽃처럼 잠깐 피는 거야. 잠깐 피고 생각하지 오래 간다고 생각 안 해. 사람이라는 건 젊어서는 피지만 나이 먹으면 시들지잖아. 똑같은 거야. 느지막이 찾아온 인생의 봄날. 살고 보니 이젠 피는 꽃도 지는 꽃도 어이없기만 하다. 모처럼 한가로운 일상을 맞은 병수 씨. 오늘 같은 날은 두툼한 이불 위에 편히 쉴 법도 한데. 77 살림남은 이불부터 걷어젖힌다. 오늘 이불 빨래하는 날인가 봐요? 해야지. 한 15일 됐으니까 해야지. 그거야 같이. 해야지. 벼락 스타가 됐어도 여전히 집에선 할 일 많은 할아버지. 내가 해야 편해. 강하지도 않아. 강하나 시켜도 안 해. 내가 해야지. 저도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하고 오는데 저도 쉬어야지. 내 성격이라 할 수 없어요. 밥 안 시키니까. 그런 꼬장꼬장한 성격 탓에 결혼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안 한 것인지. 아무튼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속 편하다는 병수 씨. 나 참 꼼꼼하지 이런 거 보면. 왜 이렇게 꼼꼼하세요? 아니 꼼꼼한 성격이 그런지 어떡해. 그늘이 많은 건물 사이 한 줌 햇볕이라도 더 받도록 잘 펴서 말린다. 여간에선 끝나지 않는 집안일. 어플도 못 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 보다. 나 같을 때 남자가 부지런한 사람 있을까? 응? 있겠죠. 뭐 또 나만 혼자야.
77 나이에 아이돌 춤을 추려면 무엇보다 건강부터 챙겨야 하는 법. 이 계란 아침 저녁으로 꼭 먹어요. 날달걀에 들기름과 간장 조금. 이건 병수 씨만의 보양식이다. 이렇게 꼭 먹으라고 하더라고. 그래야 괜찮다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친구. 친구가 너 얼마나 먹냐. 나는 한 20년 먹었는데. 그릇 하나도 개수대에 머무르지 않고 또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는데 병수 씨 또 뭐라는 걸까? 산에서 난 잎사귀 있어. 그거하고 감초, 계피, 그다음에 생강, 대추. 아침 저녁 물 대신 마시는 약물. 장장 일곱 가지 약초와 약재를 얼려놨다. 두고면 이렇게 싹 가라앉아 이제. 시간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혼자라도 잘 챙겨 드시네요. 그럼 내 몸을 내가 먹어야지. 누가 먹으라 해서 먹는 거 아니야. 내가 알 먹어야지. 내 몸을 위해서 내가 먹는 거지. 누가 시켜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효과보다도 예, 먹었던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먹어줘. 안 먹으면 찝찝하고. 약초나 약재보다 쉼 없이 움직이는 것이 건강의 비결 같다. 나름 유명세를 얻으니 끊어진 인연들이 이어지곤 한다. 아이고 권 선생님, 아이 미안해. 아이 한 번도 못 와서 미안해. 아니, 아니 뭐 그냥 오시지. 아니 변했다 많이 얼굴이. 네, 저요? 어, 진짜. 시간이. 네. 우리 옛날에 선생님 사무실. 아이고, 앉아. 제주에 있으신 분이 너무 참으셨어, 그동안. 여기. 네? 난 죄를, 나는 진짜 고생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전화를 한다. 죄를 졌지. 돌아가실 때도 못 오고. 한국 무용의 거장 이미조 선생. 선생은 병수 씨의 끼를 처음으로 알아봐준 인생의 스승이자 은인이다. 이미조 선생님하고는 그 막역한 사이라는 게 춤을 떠나서 서로 그 길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두런두런 할 수 있는 아우 뭐 아니면 뭐 형님 같이 이렇게 형님 이렇게 부르시면 아이 금방 갔다 가고도 오시고. 이미조 선생님 살아계셨으면 내가 이렇게 미쳤어 이러고 보고는 참 좋았을 건데. 그러니까. 진짜로. 아마 까르르 넘어가셨을 그치. 것 같아. 선생님 요즘 히트인 분이 한 분 계신다고 선생님이 얘기가 나온 거야. 그분은 음악을 타는 게 남다르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남다른가 했더니 이제 이분들은 이제 소리를 하는 분들이니까 이런다. 하세요. 그분이 미쳤어를 엇박에 부른다는 거야. 그냥 제박에 미쳤어 이게 아니라 하고 들어가고 하고 들어간다 그냥. 내가 속으로 그러고도 남을 뿐이지. 근데 노래나 알잖아. 네, 네. 춤도 엇박으로 추는 게 멋있다는 거고요. 근데 뭘 알아야지 하는 거거든. 네. 앞뒤로 감기. 이미조 선생의 처제 권영심 선생이 병수 씨를 이끈다. 네. 자 올라가요. 더 흥더를 셋에 다음 번 더 어머 녹슬지 않으셨습니다. 셋이다. 그 여기까지 어. 우리 음악 한번 맞춰 볼까? 그래. 사선 반대 내 또 더. 자
낭창낭창 감기는 두 팔. 아직 녹슬지 않았다. 맨날 생각나지. 이제 어깨가 막 무거워지고 나 어때요? 그냥 따라서 하겠어요? 한번? 뭐 그럼요. 몸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음악이 탁 나오면 그냥 무덤덤한 스타일이 아니시지. 그 음악의 반응이 떡 하고 나오시잖아요. 맞아.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보고 다들 볼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올 거예요. 내가 오늘 선생님. 요즘 노래와는 다른 신명. 모처럼 개운하게 몸 좀 풀었다. 고향에 온 것처럼 마음도 편안하다. 며칠 뒤. 병수 씨를 모시러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왔다. 오늘 일정이 있는 곳에서 일부러 보낸 차다. 어르신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는 한 시나 잤나? 안 와. 피곤해갖고. 찾는 곳이 많아지면서 예전 즐겨 듣던 노래를 다시 돌려 듣는 병수 씨. 전국 노래자랑에서 미쳤어를 부른 이후 폭풍같이 쏟아진 출연 요청. 나날이 새로운 경험이지만 오늘은 난생 처음 광고를 찍는 날이다. 괜찮아요? 네. 거꾸라네. 괜찮은데요? 네. 저 화장빨 잘 받아요. 이제 분장 정도는 꽤 여유만만. 어쩐지 몸이 좀 굳어있다. 아 이거 어떡하지? 너무 긴장하셨죠? 네, 이게 카메라 앞에 조명이 많으면 조금 긴장하게 돼 있는데 조금 그냥 어찌됐든 제가 다 나중에 이제 편집하고 할 거니까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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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버려. 그렇게 가입하면 정말로 미치네. 자꾸만 걱정이 되는지 모니터 앞으로 다가온 병수 씨. 그게 어때? 이상해. 아니, 전혀 안 이상해.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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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기 정관 스님, 저 우리 저 복지관 정관 스님이 담당이 나를 이만큼 뭐 알약을 하나 주더라고. 가서 녹화할 때 좀 속이 그러니까 이거 꼭 먹어줘. 아까 먹었어 그거. 몇 시간째 계속된 촬영. 힘드시죠? 힘들어. 아, 더 힘들어. 숨이 차. 잠깐 앉아서 움직여야 돼요. 아, 괜찮아. 그냥 서있고 해주고 싶어. 못해도 그냥 내가 하는 데까지 내가 조금 있는 능력, 좀 능력으로 해주고 싶지 딴 건 없어요,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팀장 이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광고 찍는 게 이렇게 진 빠지는 일일 줄이야. 역시 세상엔 쉬운 일이 없다. 끝났다. 한 카트 끝나고 내일 아침에 또 우리 내일 아침에 6시에 가서 동생이 와서 또 네, 내일 6시까지 갈게요. 어이. 연예인이 되신 거 연예인이시네요, 이제. 연예인이 아니죠. 임시적으로 잠깐 이렇게 찍으면서 이제 연예인이라고 할까? 또 자꾸 찍다 보니까 업이 됐나? 업이 됐지. 어, 자꾸 그 생각이 난다니까. 정말 이대로 인생을 다시 쓰는 것인지. 꿈 같은 나날이 흐르고 있다. 매니저 역할을 해주는 동호 씨를 찾아왔다. 이곳은 동호 씨가 운영하는 완구점. 춤은 망치춤이라는 유명한 인싸 댄스인데요. 작년부터 외국에서 슛 댄스라고 정말 SNS 쪽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망치춤 추겠어 이거 지금? 어디 뭐? 에이, 갔다는 그런 건데 뭐? 저 춤을 추라고 망치춤이라고? 잘했어요. 유럽에서 유행했던 건데 우리나라 이제 망치춤이 유행한다고 이걸 찍으면서 광고하라고 그러니까 광고 찍자 그러니까 이 광고 매섭게 쳐다보더니 망치춤이 별건가 허공에 손발을 내리치는 병수 씨. 생업은 잠시 미루고 아예 매니저로 나선 동호 씨. 지금 다리에 어저께 그 망치춤을 이렇게 연습하는데 옆으로 막 쓰러지려고 하더라고. 나이가 있어 못 쓰게. 그래요, 진짜 나이 못 쓰게. 아무리 내가 오늘은 걔들과 펄떡펄떡 못 뛰어. 지금은 안 되네. 오늘은 몸 좀 사리겠다는 말이지만 과연 그게 생각처럼 될까? 일찍 오셨네요. 조금만 내가 좀 했는데 안 돼. 아마 그 정도면 좀 충분합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넷 대고 하나 둘 셋 넷 대고 네. 오자마자 몸부터 반응하는 할단비 병수 씨다. 불러준 성의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허투루 할 수가 없다. 머리를 뭐 할 게 많아 이제 소리 나면 안 된다니까. 뭐 사탕 내가 가지고 있다가 저기 할 테니까 이게 왜냐면 예민한 방송이라 지금 이게 아무 끌렁거리는 소리가 나면 안 된다니까. 난 저거 내가 주머니 늦게 있을게. 빨리 끝나자면 사탕하고 이렇게. 다람쥐 도토리 모으듯 주머니를 채우는 버릇은 영 고쳐지지 않는다. 액션. 연습했던 망치춤부터 소풍을 이용한 촬영까지 오늘은 꽤 다양한 모습을 연출하는데 병수 씨 이번엔 힙합 전사로 거듭났다. 한국방송